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오늘 맑은 가운데 바람이 강하고 춥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가 0.5도, 안동이 영하 2.5도, 의성이 영하 6.5도 등 대부분 영하권을 기록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가 5도, 안동이 4도 등 1도에서 6도에 머물겠고,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부터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대구지방기상청은 밤사이 찬 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경북교육청 정보센터 1층 주차장에서 불이 나 52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뒤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또 어젯밤 10시 반쯤에는 대구시 동구 백안동에 있는 한 목공예 작업장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내부 120제곱미터가 불에 타 2,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카카오택시, 그동안은 앱을 통해서 자동 배차되는 호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했는데, 어제 카카오 T블루택시가 대구에서도 공식 출범하면서 앞으로는 호출비 1,000원을 부담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지만 정작 택시 기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요즘 택시를 부를 때 카카오택시 앱을 많이 이용합니다. 전국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데다 호출 비용이 따로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릅니다. 대구 지역 14개 법인 택시 회사가 카카오 회사와 운송 가맹 사업 제휴를 맺고 정식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참여한 법인 택시 회사는 40여 개입니다. 호출비 1,000원을 택시 요금에 더해 내야 합니다. 이번 카카오 택시에 참여한 법인 택시는 2,800여 대로 대구 법인 택시 가운데 절반가량을 차지합니다. 저기 운전자들은 승객하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호출을 하고 거기에 딸린 이제 내비게이션에 그대로만 가주면 되고 그다음에 자동 결제 시스템이 다 장착이 돼 있어서. 전국 택시노조 대구 지부는 조합원 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열고 새로 출범한 카카오 T블루 택시 회사가 택시 기사를 골라서 채용하고 부당 노동을 시킨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선별 기준을 정해 가지고 강제 노동을 시키고 부당 노동 행위를 일삼고 있는 실정이며 대구 시민들로부터 받은 콜비 1,000원을 기사들 몫으로 줘야도 불구하고 전부 다 카카오가 가져가는. 서비스에 참여한 택시 기사에게만 고객 호출을 몰아주는 게 아니냐는 불만도 나옵니다. 대구는 전국적으로 인구 대비 택시 대수가 가장 많아 경쟁이 치열한 만큼 업체와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은 택시 기사들 사이에 갈등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 수성 알파시티에 들어설 롯데 쇼핑타운이 교통 영향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대구시는 교통 영향 평가 심의에서 주차장과 판매 시설의 위치를 바꿔 제출한 롯데 쇼핑타운의 설계 변경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롯데는 소방 심의와 건축 허가를 거친 뒤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롯데 쇼핑타운은 5천억 원을 들여 짓는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쇼핑센터로 2022년에 문을 열 계획입니다. 대구 남구청에서 근무하다 3년 전에 퇴직해 올해 고인이 된 공무원이 1억 원 이상 기부한 사람의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의 회원이 됐습니다. 고 정규열 씨의 유족은 평소 어려운 사람을 도왔던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유산을 의미 있게 쓰려고 성금 1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11단독 김태환 판사는 방과후 학교 업체 선정 과정에서 서로 짜고 입찰한 혐의로 기소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자 60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대구 지역의 초등학교 두 곳과 경북 지역 초등학교 한 곳이 공고한 방과후 학교 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미리 다른 사람의 명의로 업체를 설립해 놓고 입찰 금액을 정해 주는 등 실질적으로 단독 입찰을 진행해 5억 7천여만 원 상당의 방과후 학교 운영권을 낙찰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MBC 930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